네, 우리나라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급속히 바뀌면서 부산 영락공원 화장시설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밀려드는 화장 신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김상진, 전성호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95년 설립돼 20년 동안 부산 경남 주민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부산 영락공원입니다. 영락공원 화장 건수는 지난 99년 6,9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2만 3천 건으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2만 6천 건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화장 건수는 63건에 이르러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이던 이용 시간도 3년 전부터 7시로 1시간 당겼지만 이마저도 버티기 힘든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첫 화장을 아침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아침 7시에 하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은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올해처럼 윤달이 끼내는 매장된 유골을 다시 화장하는 경우도 2천 건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 시간을 잡지 못해 원치 않는 4일장, 5일장을 지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울산 화장장이 여유가 있지만 부산 시민이 가면 80만 원이나 내야 해 영락공원의 12만 원보다 6배 이상 비쌉니다. 영락공원은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성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는 15기입니다. 이 중에 한 기는 유지 보수를 하고 나머지 14기가 항상 가동됩니다. 화장시설 포화를 해결하는 가장 분명한 대안은 5기 정도를 증설하는 것인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화장동 뒤쪽 부지를 포함시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짧은 시간에 인근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숙제입니다.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영락공원을 설립을 할 때에 이 지역의 주민 협의체하고 그 부산시와 협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장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락공원 측은 화장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100분 걸리는 화장 소요 시간을 70분으로 30%나 줄이는 고속 화장로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동안 시간을 버는 것은 물론 전국 화장시설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화장시설 증설이냐, 신기술로 효율을 높이느냐, 어느 쪽이든 시급히 대안이 마련돼야 영락공원의 한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